안녕하세요. 왜 두 분이 이렇게 민망하세요? 아, 제 절친입니다. 예전에 눈미 필러랑 팔자 필러 리쥬란 이 영상으로 한번 오셨었어요.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죠? 오늘은 주베르그를 하시러 왔습니다. 그동안 리쥬란만 꾸준히 받으셨었거든요. 네, 리쥬란 효과 좋았었죠? 어땠었죠, 리쥬란이? 탄력 있고 약간 촉촉해지는, 반짝거리는 느낌? 근데 옛날에는 사실 시술 안 받으셨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출연하시면서 종종 받고 계신데 안 받았을 때랑 뭐 리쥬란을 조금 했을 때랑 또 레이저도 받았었고 이런 피부미용 시술 받으니까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그 시간이 지나서 뭔가 늙어가는 것보다 그냥 계속 현상 약간 유지하는 듯한 느낌? 제가 옛날에 눈미 필러도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좀 어려진 느낌도 그때는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어려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주베르그를 한번 시술 받으러 왔어요. 리쥬란을 계속해도 될 텐데 네. 주베르그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리쥬란은 PN 성분인데 그게 이제 성장인자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주베르그는 성분 자체가 PLA라고 해서 콜라겐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을 얼굴에 직접 넣어주는 걸로 원리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얼굴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계속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의 자극을 자꾸 줘야지 네. 효과가 자꾸 극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피부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위에는 주베르그와 리쥬란 중에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는 리쥬란이나 주베르그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반응이 또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에 리쥬란 해야 돼요? 주베르그 해야 돼요? 물어보시면은 둘 다 한 번씩 해보시고 더 좋은 걸 해보시라. 그리고 웬만하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눈가에는 아무래도 주베르그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있기는 있고 나중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마음고생하고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가에는 저희는 주베르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권장에도 아직은 눈 주변은 권장이 아니죠? 그렇죠. 눈 주변은 권장이 아니죠. 눈 주변은 오늘 리쥬란으로 할 거고요. 얼굴 전체적으로는 주베르그를 하이쿡스 인젝터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부위 있잖아요. 특수 부위 막 눈 주변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데 말고 네. 이런 평범한 곳에는 네. 원장님 받아보셨을 때 리쥬란이랑 주베르그랑 다른 점이 있으셨을까요? 얼굴이 확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는 비슷했고요. 주베르그 받았을 때 약간 눈가 잔주름이 조금 더 완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도 조금 더 꾸준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경과를 보려고 해요. 리쥬란을 몇 번 하셨죠? 한 세네 번? 세네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리쥬란이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효과가 좋고 저는 되게 이렇게 주름 많고 약간 건조하고 얇은 피부인데 그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 많이 아픈가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요. 저는 리쥬란 HB 정도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덜 아프긴 하네요. 그렇죠. 오리지널 리쥬란만큼은 안 아프고요. HB 정도 통증? 그 정도지 않아요. 예. 아, 그리고 리쥬란 하면서 이제 얼굴 건조함도 좀 좋아졌나요? 건조함도 좋아지고 잔주름도 좀 덜 잡히고 오늘 주베르그 하고서 한두 달 정도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리쥬란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나중에 얘기 한번 해주세요. 보통 몇 번 정도 맞아야 효과가 나올까요? 보통은 저희가 권해드리기로는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말씀드려요. 근데 좀 빨리 나타나신 분들은 한 번 맞고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제 2회차 맞고서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3회차에 가까워졌을 때 예, 2회차 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한 3주 그런 정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또 빨리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 제가 검색은 안 해봤지만 3회 맞았는데 효과 없어요 이런 분도 있긴 있을 텐데 있죠. 리쥬란도 있어요. 네, 스킨 부스터들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피부가 얇고 건조한 사람들은 안 느낄 수 없어요 이건. 아, 두 분 다 그런 피부잖아요. 그렇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와 어디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기대하시고 온 부위가 있을까요? 입가 주름? 이런 잔주름들 입가 주름이 신경 쓰인다고 하셨는데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어떤 면에서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웃을 때요. 그럼 입가 외에 오늘 다른 데 신경 쓰이시는 눈가? 눈가? 눈가도 역시 웃을 때 신경 쓰이시는 건가요? 보톡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눈가 보톡스 전에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시술 받고 한 달 정도 뒤에 가장 기대되는 게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이들과 같이 찍었을 때 이렇게 제가 피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네, 요즘은 애들만 사진 찍어주거든요. 이제 제 사진도 조금 한번 찍어보고 싶은. 그리고 주베룩 볼륨하고 이제 일반 주베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주베룩 볼륨은 쉽게 말해서 필러처럼 안에 볼륨을 채워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콜라겐이 굉장히 안쪽에서부터 자라나서 볼륨 자체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만드는 일종의 필러 종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베룩은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류고 피부 자체를 조금 짱짱하게 잔주름 없게 좀 맑게 만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시기 전에 지금 많이 긴장되시나요? 아니요, 그냥 통증이 뭐 네. 리쥬란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어요. 리쥬란 통증은 어떠셨어요? 아프긴 아픈데 참을만 네. 했어요. 다른 거에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 통증이셨어요? 리쥬란이요? 네. 다른 거에 비하면 아파요. 세게 꼬집는 거보다 더 아픈 그만큼? 그 세게, 아주 세게 꼬집는 정도? 아주 세게 꼬집는 네. 정도? 아파요.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실까요? 아, 하이쿡스라는 기계에 지금 주베룩 세팅을 하는 거예요. 가봐보세요. 조금해요. 방금 전에 하이쿡스라는 기계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주베룩을 이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베룩은 이제 입자가 굉장히 얇은 현타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작은 용량씩 골고루 나눠서 퍼뜨려 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결절의 위험을 좀 낮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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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놔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샷을 쏠 때 9개 바늘로 나가서 아주 적은 양씩 고루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손주사보다는 인젝터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미세한 용량 조절이 아주 조금 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결절 리스크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계인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주베룩을 수화시키는 기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동이 오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흔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참 중요해요.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이렇게 흔드는 네. 작업이 왜 중요한 거예요? 골고루 아주 잘 믹스를 해야 이게 안에 물을 포함해서 이 PLA 알갱이가 물을 잘 머금고 아주 작게 분해돼서 결절이 안 생기게 하는 모든 게 다 결절을 좀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수화를 충분히 한 건데 굉장히 뿌옇죠? 네.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신경 마취가 좀 불편하시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쪽만 했어요. 이쪽은 신경 마취를 한쪽, 이쪽은 안 한쪽. 그래서 통증을 한번 비교도 해볼게요. 신경 마취라 하면 치과에서 하는 그 마취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경 마취를 하면은 윗입술부터 아래 네. 눈꺼풀까지 이만큼 구간이 마취가 돼요. 이게 네. 사실 제일 아픈 구간이 이쪽이에요. 피부가 좀 치밀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제일 아픈데, 그래서 저희가 리쥬란이나 주베룩 할 때는 보통 신경 마취를 하고요. 근데 이 친구는 신경 마취가 더 불편하다고 해서 리쥬란도 원래 신경 마취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받아보기로 했어요. 자, 좋아요. 자, 일단 신경 마취 한 대부터 시작합시다.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단 신경 마취해서 많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리쥬란 시술하고 비교를 한다면 주베룩이 아무래도 조금 더 피가 조금 많이 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혈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리쥬란은 리쥬란 선봉 자체가 좀 점도가 있어요. 주베룩보다. 그래서 점도가 있어서 조금 피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베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피가 많이 나는 면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할만하세요? 통증 비교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리쥬란 HB랑 비교하면? 리쥬란 HB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리쥬란을 계속 하다가 주베룩을 이제 제어를 해봤는데 제 얼굴에 받아봤을 때는 주베룩이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더 당기는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피부 안쪽에서 재생되는 느낌이 더 강해서 피부가 좀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참 재생될 때 우리 몸에서 열심히 상처 유발을 할 때 그 느낌이 좀 강해서 주베룩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신경 마취 안 하고 받으면 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분은 또 워낙 잘 참으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때 이거 신경마취 안 하면 좀 아프겠는데 싶었거든요. 저는 받았어요, 신경마취를. 신경마취 하시면 이제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이게 신경마취 하면은 4시간 정도는 이게 안 풀려가지고 먹을 때도 좀 불편하고 윗입술 위쪽 가해놓으면은 이게 잘못하다 먹다가 이렇게 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는 많이 조심하셔야 되시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불편한 게 있는데 덜 아픈 게 어디예요? 저는 안 아픈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네. 아프네. 아프네 하셨어요. 오늘 약도 좀 늦게 먹었죠. 원래 약을 항상 먹는데 진통제를 잘 먹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가 약에 대해서 거부감만 없으시면은 먹는 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는 통증의 반 정도는 진통제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혹시 약에 너무 거부감 없으시고 알레르기나 이런 반응 없으신 분들은 시술하시기 전에 리주란이나 주베륵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저희가 약을 챙겨드리거든요. 약을 좀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시술 전 몇 시간 전에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한 30분 전에 드시면 되세요. 시술 후에도 먹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시술 후에는 안 아파요. 상관없고요. 시술 전에만 드셔주시면 좋아요. 원장님은 네. 주베륵 시술하실 때 네. 여기를 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주로 피부의 얇은 부분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꼼꼼하게 좀 들어가려고 해요. 주름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주베륵 시술이 아무래도 깊이가 아주 얇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통증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 드시고 신경마취 하시는 걸로 다음번에 꼭. 그럼 멍이 들 확률이 높네. 그렇지. 그럼 리주란 막지가 이거 말인 거야? 리주란은 멍은 안 들잖아. 예, 원리가 다르니까 리주란도 못 들 수 있지. 그동안 안 들었던 거지. 들 수 있지. 피가 많이 나긴 했는데 그렇게 막 끔찍하진 않아. 얘도 뭘 넣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걔는 좀 찐득찐득한 그런 걸 넣잖아. 얘는 물 같은 걸 넣는다. 성장인자가 좀 점성 있는 젤리같이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하는 거고 성장인자를. 요거는 콜라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아주 잘게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잘 섞어서 얼굴에 고루 뿌려준 거지. 리주란의 입술을 시술을 하겠습니다. 저 한쪽은 신경마취를 하시고 한쪽은 신경마취를 안 하셨는데 한쪽과 안 한쪽의 그 통증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별 차이 없을 줄 알고 한쪽 안 받았는데 엄청 아파요. 1부터 10까지의 강도가 있다. 그러면 신경마취를 한쪽과 안 한쪽을 각각 숫자로 말한다면? 한쪽은 한 3, 안 한쪽은 한 9. 이게 이쪽이 제일 아픈 부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아프기 때문에 신경마취를 해요. 그래서 여기만 덜 아파도 나머지 부위가 좀 덜 아프게 느껴지고 이제 여기가 아파버리면 나머지 다 죽겠는 거죠. 신경마취를 하면 네. 그 마취가 되는 부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저희는 눈 밑 하신경을 보통 마취를 해요. 그래서 치과마취랑 같은 건데 눈꺼풀, 아랫눈꺼풀부터 윗입술까지 이렇게 마취가 됩니다. 오늘 일단 진통제도 조금 늦게 드렸어요. 제가 깜빡하고 그래서 10분 전에 진통제를 드셨고 신경마취도 이제 양쪽 다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 진통제를 조금 먹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똑같은 조건으로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주베륵이랑 이제 리주란 HB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통증 그 정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리주란 정도의 통증 그러니까 조금 더 아팠다는 거죠. 진통제도 효과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경마취 안 받은 쪽이 통증 9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눈꺼풀 위나 이마 같은 곳은 통증을 숫자로 말씀하신다면 몇 정도로? 거기는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아요. 3, 4? 3, 4? 신경마취를 하고 받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효과는 보통 한 2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나오고요. 한 2주 정도까지 많이 당길 수 있어요. 몸에서 회복을 하느라고 얼굴이 많이 당길 수 있는데 팩도 잘 해주시고 크림도 잘 바르시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한 달 사이에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해줘야 될 거 외에도 이거는 피해라 하는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피부의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드는 뭐 술, 담배, 뭐 수면 부족 이런 걸 조금 조심해야죠. 그리고 비타민C 드시면 아무래도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수영장 가거나 사우나 네. 가도 될까요? 수영장을 일단 뚫어놨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사우나도 한 3, 4일 그 정도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후로는 뭐 가벼운 운동이나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화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화장은 가벼운 메이크업은 사실 내일 아침부터 가능해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비누세안은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원래는 가능은 한데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소독도 다 해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정상생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멍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서 피는 좀 많이 나는데 멍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퇴수 후에 로션 바르던 거 바르면 될까요? 재생크림 따로 발라주는 게 나을까요? 주베룩 정도는 크게 꼭 재생크림을 발라야 될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자기가 바르는 게 좀 따갑거나 자극이 있다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파는 판매하는 재생크림들을 바르는 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네. 효과가 어떤지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효과 나올 때 됐죠? 이제 많이 나왔다기보단 네. 막 나오기 시작했다가 네. 적당하겠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예전에 니주란만 했었잖아.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좀 어때? 니주란이랑 효과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환해지고 좀 피부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잔주름도 좀 연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좀 들지? 오랜만에 본 사람이 뭔가 피부가 좋아졌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눈 옆에 잔주름도 좀 좋아졌는데 그건 좀 어때 혹시? 그것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 근데 느낌은 니주란이랑 비슷하다. 한 번 해서 이 정도 효과인데 다시 한번 받을 그 생각 있고? 그치. 이 정도 효과 있으면 받지. 그래 알았어. 다음에 봐. 안녕. 효과 괜찮다네요.